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서는요, 폭염에 취약계층,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동식 에어컨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은 지난 3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폭염에 취약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동식 에어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거주지가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데다 선풍기만 더위를 견디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동 직원들은 어르신들에게 집을 방문해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고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에어컨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이 비 오듯이 했는데 에어컨을 지원받게 돼 기쁘다며 다음날 백내장 수술하는데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더위에 특히 취약한 홀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